만약에 말리게 되면 몸 동작을 크게 부풀려가지고 양팔을 들어올려서 개 있는 쪽으로 동작을 크게 해서 크게 보여주게 되면 걔들은 자기부터 강하게 느껴진다고 했을 텐데 피하게 돼 있습니다. 이용종 소장님 대박입니다. 우왕 이러면 걔가 간다고 하니까 대박입니다. 대박이에요. 그럼 효과. 큰일 납니다. 그거 해서 더 자극이 돼가지고. 예, 우리 천방지축 진돗개 가족님 뭐라고 했습니까? 성훈 아니요? 뛰면 안 된대 저기한테. 뛰면 안 된다는 말은 그것도 있어요. 가만히 있는 걔한테 아니면 흥분한 걔한테 우왕 가면 도발로 볼수 있거든요. 자극, 도발. 그 도발과 자극은 좋지 않습니다. 제가 훈련에서도 교감적 서열이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데, 니드 앤 케어라고 그러죠, 그죠? 네. 근데 흥분한 개한테도 도발하면 안 되지만, 도발, 나의 도발로 해서 제가 흥분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개와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. 만약에 말리게 되면 몸 동작을 크게 부풀려가지고 양팔을 들어올려서 개 있는 쪽으로 동작을 크게 해서 크게 보여주게 되면 걔들은 자기부터 강하게 느껴진다고 했을 텐데 피하게 돼 있습니다.